성동구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LED 간판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을 공개 모집합니다. 이번 사업은 노후된 돌출 간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구는 공모에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해 구역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역 내 80에서 90개 업소에 간판 제작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. 지원 금액은 업소당 250만 원 한도이며 신청 대상은 성동구 주민 또는 단체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